네, 이제 제60회 경상북도 도민체육대회가 열리고 있는 이곳 포항을 이끌고 계신 분입니다. 이강덕 포항시장님께서 여러분께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대한민국 희망특별시 포항의 큰 일꾼이시며 더 큰 포항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시는 이강덕 포항시장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23개 시군서 수상과 인원 여러분, 희망특별시 포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동안 코로나의 장기화로 3년 만에 정상 개최하고 우리 포항에서 12년 만에 열리는 경북도민체육대회가 너무나 뜻깊고 반갑습니다. 포항에 오신 한 분 한 분이 모두 너무 고맙고 소중하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대회가 열리기까지 많은 선물을 보내주신 이철호 도지사님과 대한철 도의회 의장님, 임종식 도교육관님과 경북도내 여러 국회의원님, 도의회, 시의회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 여러분, 23개 시장 군수님과 체육회장님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열심히 우승컵을 흘려오신 선수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려온 시간만큼 이곳 포항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은 마음껏 발휘해 주시길 바랍니다. 포항 시민 모두가 여러분이 내 집 안방처럼 편안하게 경기할 수 있도록 경기장과 주변 여건을 최상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정성을 다했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대회가 끝날 때까지 지원의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곳 해양문화관광도시 포항에 오신 만큼 머무시는 동안 아름다운 포항바다와 함께 소중한 추억 많이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완성패를 떠나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이번 대회가 300만 도민이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 된 경북 도민의 힘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더 큰 원동력이 되길 희망합니다. 도민 화합축제가 우리 포항에서 열리는 것을 거듭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위대한 경북의 새로운 희망이 이곳 희망특별시 포항에서 솟아나길 간절히 염원합니다. 다시 한번 포항을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곳 희망특별시 포항에서 제60회 경북도민체육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정말 물씬 양면으로 애를 써주셨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님께 다시 한번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